자, 안녕하십니까. 프로우드 이상입니다. 생리스타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폴라인. 초보자분들이 라이딩을 할 때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입니다. 폴라인이라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프의 폴라인과 보드를 신었을 때의 폴라인은 약간 다릅니다. 보드를 신었을 때의 폴라인은 보드가 일자로 되는 구간을 폴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보드를 신었을 때의 폴라인, 그 폴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처음에 J턴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J턴은 활강을 해서 J자 모양으로 슬로프를 말아 올라가는 턴을 J턴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활강, 폴라인 쪽으로 활강한 상태에서 무릎을 숙여서 엔진을 넣어줍니다. 이런 J턴을 연습을 많이 하시면 홀을 그리면서 멋진 라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힐했지 사람이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힐했지 J턴을 연습 많이 하셨다면 두 개를 연결해서 하시게 되면 좀 더 멋진 홀을 그리면서 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폴라인을 따라서 카빙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체인지를 하시고 나서 바로 폴라인 쪽으로 넣지 마시고 한 1m 보드 한 장 정도의 거리만큼 엣지를 넣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폴라인 쪽으로 보드를 엣지를 넣으면서 폴라인 구간을 따라서 카빙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쉽게 카빙턴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힐엣지 체인지 다시 폴라인 쪽으로 지나서 엣지를 넣고 가는 겁니다. 폴라인 구간 쪽으로 엣지를 넣고 가시면 좀 더 쉽게 카빙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홀을 짧게 그리는 것보다 좀 더 크게 큰 원을 그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좀 더 쉽게 카빙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폴라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폴라인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쉽게 지나칠 수도 있지만 폴라인을 따라서 라이딩 하다 보면 쉽게 카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것을 좀 더 숙지하셔서 카빙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라이딩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